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거는 220 아크메이지 썬콜이 되겠습니다. 뭐가 부족하냐? 템을 한번 보죠. 그렇구요. 15% 9% 15% 인트 24의 마력. 성배가 너무 낮긴 하네요. 76의 9% 보보력 아주 안 좋습니다. 좋습니다. 9%의 마력 11 9% 도미네이터 12%의 인트 2% 아또 완작을 해놨어 이거에. 하하. 4에 48 토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966짜리 이것도 던지는 중인가 보군요. 좋습니다. 이것도 완작해놨네. 60짜리에 60짜리고요 이것도. 완작해놨어 다. 이거는 또 작을 무슨 작이야? 83 24 몇이야? 57 빼기 25는 32 84 32. 70%작이군요. 9% 83 24 57 빼기 25는 32 84 32군요. 왜다 30% 작하다가 이거는 왜다 작을 70% 작했어? 357 12 주원 작게 넣고요. 75 보보 데미지 방방 인트. 일단 이거는 템의 바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네. 저라면은 모자를 바꿔주시고요. 상의 바꿔주시고, 하의 바꿔주시고, 신발 바꿔주시고, 장갑 바꿔주시고, 망토 바꿔주시고, 숄더 바꿔주시고. 벨트는 선택인 것 같고요. 타일 뭐야 바꿔주시고, 카오스 링키실 거죠. 카오스 링 껴주시고요. 마이스터링도 들어와야 될 텐데. 이런 보정 몇 셋이에요? 1, 2, 3, 4, 5, 6, 1, 성배에 7세트 들어가 주시고.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무엇이 움직여야 되는가? 그것이 궁금하시겠죠? 그렇습니다. 이것도 뭐 에디 달아와서 포스 올리실 거면 다는 게 좋아 보이고요.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. 이왕이면 사는 게 좋은데 에디도 주줄 띄우기도 힘들어서 윗잠도 문제지만은 잘라서 팔고 새로 알아. 이것도 뭐나 좋은 방법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네. 고객님께서는 이제 낮은 추업이죠. 그래도 64면은 30% 완작한 거한 90짜리에 2억 정도 드니까 70% 완작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새로운 교체를 요망합니다. 네네. 부족한 크리어와 그런 것은 이제 유니온으로 좀 극복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쓸수 없으면 또 크리가 또10% 올라가니까요. 네네. 템젠더는 현재 마감되었습니다. 네네 고객님. 또 궁금하신 사항. 기본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기력 쪽에 움직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보증 무기 뭐야 청혼에서부터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기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. 네네. 네네 고객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수공은 어디서 끌으냐? 지금 맞춘 방어구 쪽에서 움직이셔야겠죠? 요거 다 끌고 오고. 보조무기 에디셔널하고 이거 에디셔널로 무기도 교체한다. 그럼 그것도 수공 올라가겠죠? 그것이 바로 수공의 원리. 좋은 아이템을 들고 오면 당연히 수공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실 것입니다. 네네.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겠습니까?
샘을 바꾸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츰차츰 올라나갈 것입니다. 아, 무기 직작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 다 돼있고 좋은데요. 98에 인트 25에 4단계 주업에다가 올스탯에 인트 들어있습니다. 위장과 에디션을 움직이시겠다는 건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것입니다. 좋습니다. 좀 나쁘지 않습니다. 좋지만은 큐브의 늪에 빠지시겠다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.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. 네네 고객님, 하실 말씀 있으시겠습니까? 네네, 전체적인 이제 아이템 교환이 들어갈 때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네.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? 아, 한복이나 얼마 전에 경매장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신의 스펙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, 돈이 얼마나 투자될 것인지, 그거에 따라 자기 위치에 따라 그렇습니다. 한 부위당 200억 이상 잡아라. 20 이상 들고 와라. 똑같거든요.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. 자기 돈에 맞게끔 경매장 가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더 문의사항 있으십니까? 아, 됐나 보군요. 감사합니다.